안녕하세요. 푸자샤의 페이입니다. 제가 요새 방청소를 하는데요. 제 기억 저 멀리에 있던 물건이 나왔습니다. 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여러분하고 보려고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. 이런 게 나왔어요. 제가 한때 서예학원 다녔는데, 참, 이런 게 나왔네요. 아, 천자문 쓰던 건데요. 제 천자문 말고 다른 걸쓴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천자문밖에 없네요. 천자문이 생각보다 지금 보니까 되게 어려운데요.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. 거두수. 숫자는 이게 거두수인지는 몰랐어요. 순건 알았는데. 저는 몇장안 돼요. 한 문이 많아서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마저 언니는 두꺼운데요. 저는 여기까지 했는데 제 생각에는 다 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오, 이게 법칙여라는 단어래요. 글씨를 참못 썼어요. 한글을 저는 어렸을 때. 그리고 지금도 못 써요. 한글은. 제가 왼손잡이를 엄마가 오른손잡이로 만들어 놓으셔서 원래 왼손잡이들이 한글을 못 써요. 변명이죠. 그리고 이런 걸 학원에서 해주셨는데요. 이건 연필로 해서 쓰는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아이들 연필로 쓰고 이제 먹으로도 쓰고 하도록 만드는 건데요. 여기 보면 동그라미 다섯 개 받으면 선생님이 옛날에 연필 줬어요. 근데 맨 처음엔 많이 주시더니 뒤로 갈수록 안 주시더라고요. 그것도 꽤 많아요. 그리고 옛날에 학원에서 쓰던 화선지인데요. 이게 어떻게 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칸 맞춰서 쓰라고 여덟 개가 있네요. 그리고 잘 맞춰 쓰라고 무늬 종이처럼 점선도 있고요. 꽤 많아요. 이거 근데 보관 상태가 좋은 거 봐서는 저희 어머니가 잘 보관을 해 놨었던 것 같아요. 누군가 보관이 잘했겠죠? 꽤 오래됐거든요, 이게. 10년이 넘었으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이가 탈로 나서 안 되기 때문에 전 덥고 되게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. 막 먹도 먹고. 근데 저희 언니 거 보면 더 많아요. 오. 그냥 던지네요. 너무 무섭다. 좀, 잘 쓰셨네. 아, 선생님이 써주신 거라. 언니가 저보다 훨씬 한글을 잘 썼네요. 밑에 뭐, 날일, 뭐 이런 거 써놓고 촬영 써놓은 거 보면 한글이 훨씬 잘 썼어요. 그리고 이게 양이 굉장히 많으네요. 더위서 묻고 좀더 훨씬 양도 많고 저희 언니도 한 번은 엄마 서예학원 다녀서 저희는 고생을 별로 안 했어요. 아, 여기 한글 쓴게 나오네요. 사실 이런 거전 가서 이런 거 먼저 했는데 언니는 한번 먼저 했나 봐요. 순서가 쌍기역도 있고 하는 뭐 이런 거 있고 본인이 다 이렇게 넣은 건지 선생님이 넣어준 건지 모르겠네요. 되게 많아요. 허리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문이랑 막 섞여 있는 거 보면 그렇게 공부를 했나 봐요, 섞어서. 근데 잘 쓰셨다. 이게 제가 막몇 장씩 막 넘기는 건데도 끝이 없이 나오네요. 어떻게 쓰나 해도 꽤 많네. 이걸 본인이 다 학원에서 썼던 거예요. 꽤 오래 다녔던 거죠?
그래서 언니가 훨씬 더잘 쓰나 봐요, 지금도. 연습하면 지금도 이 정도 나올까요? 오, 맞네요. 훨씬 맞네요, 훨씬 맞네요, 이거. 하여튼, 이런 거를 찾아냈습니다.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비가 와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얼른 닫아야겠네요. 막집 안으로 쳐들어옵니다. 그럼 저는 뭐 이렇게 올여름엔 비가 많은지 모르겠는데, 그럼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. 그럼 뿅!